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의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용서를 청하며 주님의 글을 바치도록 합시다.
주시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나 한 말씀 하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평생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분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성과 고문의 노래하나 585번입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깨끗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소망 이루어지는 그곳 영원한 천사의 행복 누리게 하소서. 하느님께 나오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에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리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신앙의
같이 협찬에 협조해 주신 미카엘 형제님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준비를 허락하신 주의 주님이신 김충은 우리 프란치스 카베르 신부님과 이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청해 주셔서 기쁘게 해주시고 마련해 주신 우리 백종호 베네딕토 신부님께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년이라서 330번을 준비해봤어요. 사랑한다는 말인데요. 저는 여기 노래하고 와서 기쁘긴 하지만 4년 전부터 제가 함께하고 있는 성모 울트리그룹 제빵 정말 가성비가 높습니다. 일찍에 흥청이 신부님께서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놨거든요. 그들은 계속 발전해서 본당 신부님도 최근 1년 전부터 맛이 완전히 달라지고 좋아졌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개 또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묵 굉장히 알래스카 뭐 무슨 전설 속에 무슨 같잖아요. 진짜입니다. 알래스카 100% 저녁에 소주 한 번 먹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알래스카 소주가 그러니까 우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적가로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가시다가 우리의 실제적 도움이 되는 것은 그 5,000원 후원입니다. 여러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끝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청년 순간의 밴드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말 330번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벌과 함께 정수성 벌레 예수님의 벌과 함께 은총이 필요한 분들이 수강자는 그래서 그 은총을 여러분 대신에 저 대신에 이제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 게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시고요 하기 때문에 도와준다라는 표현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함께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자매님께서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하시면 참 좋을 듯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의 성사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신천 능력을 드러내시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항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경성과 할머니의 노래하라 539번입니다.